집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노는 거지, 여자들하고.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 마담이 있었어요. 그 집에요. 언니, 내일 아침에 일찍 보내드릴게요. 그렇게 한다고. 어, 정말. 그러면, 아유, 그래, 내일 아침에 아주 꼭 일찍 암치 보내줘. 그러면 언니 최고라 그러지. 나 그만큼 믿고 살았어. 네가 나가서 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만나볼게. 이야! 자신감인 것 같아요. 얘가 지금도 좀 이쁘지만 옛날에 정말 더 이뻤어. 정말 동남성이 동화방송 처음 들어가니까 얘만 쳐다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은근히 질투가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그때 돌아가는 말이 삼이자는 호텔 문 앞에만 지나가도 호텔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전원주는 호텔 그 안에서 나와도 지나가는 거야. 느끼는 거 자신감. 너가 어디 가서 요런 여자 얻어보겠느냐. 그러니까 얘는 당당한 거야.